다음 일요일 울산시 지원 동백팀에서 공치러 갑니다. 지금은 오후 12시 36분. 이제 날씨가 어제부터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 옷을 되게 얇게 입고 가도 되고, 오늘 내복도 안 입고 핫팬트 하나, 정말 가벼운, 오랜만에 정말 가볍게 옷차림을 했습니다. 굿샷!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사람네. 오, 진짜. 아, 오늘 좋아요. 내가 쳐야 되네. 두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는 지금 사운드도 들어가는 건가? 샷! 좋아요. 굿샷! 오, 잘 맞았다. 아우, 좋아요. 이거 체질인데? 이거 방송 체질인가 봐. 김기성 라인이네. 김기성 톤에. 카메라 들으니까 잘 쳐? 갑자기 말이 엄청 많아져. 평소 말 안 하던 분이 카메라를 딱 들면 막 해설을 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해설을 해. 18 라운드로 떨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끊기지잖아. 아, 이어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약간 탑핑이 났네요. 근데 원래 술 한 잔 먹으면 말을 잘하거든. 술 나오거든. 아, 그걸 못 참봤어요. 카메라가 떠대니까 이제 술이 나오네. 아, 본인이 끊겨졌다. 자기가 모르는 재능들이 다 있었는구나.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오, 완전 잘 걸렸다. 아, 이 짧은 거리. 오, 탄도 좋았고. 이제 골프 이재민데. 50m 파5에서 세컨 50m 도로 타고. 자, 이게 이걸 되면 정말 좋은 영상이 되고. 아, 좀 어려운데 공이. 짧겠다. 아. 어, 그래도 온이네. 저건 온이라고 할 수가 없어. 비오겠다. 팔을 높이 잡는데. 앞으로 공치러 다닐 때. 어, 카메라로 함께 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 아니 뭐 갈만큼 다 갔네. 그래. 거기서 쳐도 되겠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갔다. 올라왔다. 엄청 잘 올라갔는데. 갔어야 돼.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가네. 많이 봐야 됩니다. 저 오르막인데도 한 컵 봤는데 내리막은 더 봐야지. 한 두 컵 정도. 응. 아, 당겨져 되게 있는데. 아, 씨. 날씨. 어, 낚시 안 가는 거 혹시? 아니, 그 오늘 그 거리가 되게 잘 들어갔다. 낚시 안 가는 거. 어, 위험하다. 오, 잘 쳤다. 오, 퍼펙이다, 퍼펙. 이야, 더 잘 칠 수 없다. 그냥 퍼펙. 와, 그림 같다. 야, 오늘 구질이 좀 되는데요. 오! 나이스! 오늘 퍼신이에요, 퍼신. 오늘 완전 장난 아니야. 퍼신이야, 퍼신. 역시 낚시 갈 때와 안 갈 때가 퍼트가 그냥 10m 가네. 원퍼 이상을 하질 않네. 나이스! 오. 아이고, 너도 다행. 아, 왼쪽.
왼쪽이다. 이번에 어깨가 다쳐서 드레스 했어. 나 내려오나? 걸렸다. 잘된 거. 어? 드라마 할 수 있으면 잘된 거지. 어깨가 다쳤다고? 어드레스가 야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극단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지? 내가 이게 벗어나려면 드랍 할 수 있게 이상한 데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좋은 데 놓고 치면 되거든. 공식적인 드랍이지. 그렇지. 20 되겠나? 아 어디 치냐? 셋! 들었다. 맞아. 나이스 파. 오, 들어갈 것. 오, 좋은데. 오, 나이스. 나이스. 요거밖에 안 나온다. 지금 방송 중이라 요거 하면 안 돼. 오, 나이스. 와. 아하. 장난 아닙니다. 아, 낚시 끊어야 돼. 두 개가 공존하기 힘든다는 걸. 오, 좋은데. 빠진 줄 알았다. 왼쪽에 빠진 줄 알았다. 오. 이쪽에. 나이스. 약했. 오. 들어갔어. 약했는데. 적당히 약했구나. 아 오늘 뭐 그냥 뭐 좋아요. 고기도 못 잡는데. 잡아 뭐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잡지. 그때 뭐야 유튜브에 찍은 물고기 잡은 건 어떻게 했어? 방생해 준 것도 있고. 어, 우리 집에 본가에 갖다 준 게 세 번 갖다 줬네. 카메라가 가까이 갈수록 더 잘 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카메라 멀리 있으면 잘 못 치고. 어 약하다. 어 열렸다. 밀어볼 때. 어? 오늘은 뭐 그냥 퍼슨 아 그 정도는 오케이 줘야 되겠다. 거의 원퍼슨인 것 같은데. 계속 원펀만 해. 자이얼은 석코스 8번홀 파3 140m. 나이스. 나이스. 잘 쳤다. 오. 맞지? 대단한데? 토가 너무 잘 된다 오늘. 아 이제 낚시 안 해. 무릎으로 낚시 안 해. 아 약하네. 약하네. 네, 촬영 중이라 욕하시면 안 돼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갔어. 확실합니다. 약하라. 조금. 서라. 오 섰다. 섰다. 언제? 섰다. 오 됐다. 조금만 짧았으면 내려갔겠다. 어 지가다면 내려가겠는데? 안돼 마크. 서야 마크 났어. 이건 내려오는 공이라서. 원단인 공은 올라가는 공이라 아슬아슬했죠? 아슬아슬했다. 오, 맞아. 오! 야, 제가 당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얼굴 보이나? 한마디만 해? 한마디? 한마디. 저는 지금 KDP 지원금 찾으러 은행에 잠시 들렸다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누구나 다 1인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장님 한마디 하세요. 쫄아가고 못하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 방송형이 아니야. 아, 아직도 나는... 초창기라 하실 얘기. 아, 그거 있나 한 없는데. 아, 오늘 선동현 선생님이 너무 지금 잘 치고 있어요. 낚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수원 부원장님 보면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진짜 차이가 있어요. 완전 차이가 있지. 나는 방송 체질이 아니야. 아니요, 방송 체질이죠. 방송 체질이요, 내가? 뭔가 굉장히 편안하게 설명을 더 하는 약간 그런 게 딱 있어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죠, 저절로 되겠죠? 멘트 내가 맞아요. 많이 해놓게. 그쵸, 다 쳤다. 지과장은 탄도가 이 정도는 남아줘야 좋은데. 다음부터는 오케이 줘야 되겠다. 이런 건 따로 없네. 그림을 올리면 돼.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초토로에 쌍보디 맞았어요. 골프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는 분과 같이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나 골프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낚시와 골프 다 10배는 힘들지.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낚시를 선택할 것 같아. 정말? 아니 당연히 골프 아니고. 진짜? 아니요, 낚시를 선택해. 왜냐면 아하. 낚시는 약간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고 오늘은 뭔가 있을 거야 약간 이런 거? 근데 골프는 그건 좀 없잖아. 유튜브 입장에서 근데 골프는 그냥 뭐 골프는 너무 잘해서 뭐 크게 기대가 없고 지금 낚시는 복불복이다 뭐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지 말고 수중 카메라를 하나 사서 집어 던지 넣어갖고 이래 한번 보고. 아, 그거 잠수함 드론이 있어요. 입질 하잖아요? 그럼 잠수함을 뒤집어. 그럼 챔질인. 그래갖고 잡아요. 그거 하는 애들이 똑똑하구나. 그거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손맛이 그러니까 손맛이 없는 낚시는 낚시가 아니야. 새로운 걸 시도하는 뭐 약간 그런 의미. 오 마이. 여기서도 꼭 넣는다기보다 약간 그러네. 대신 지나는 가야지. 어쨌거나 들어갈 확률을 줘야지.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칠 거야. 오늘 손동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좋겠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치거든. 아니 우리가 보기에 오! 와 맛있네. 3퍼트 체크업은 너무 많은데? 나이스. 이건 포시 수리온 하면 버리 포탄 내줘. 요즘 포터 두 번 치는 사람 있어요? 한 번 아니면 세 번이야. 대단하다 오늘. 이거 도대체 뭐지? 이 퍼신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들어가. 치면 다 들어가네. 야, 설레는 거 있나? 이제 낚시는 매진하라는 뜻인가? 이제 골프는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낚시를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뜻. 알다시피 이런 날이 매일 있는 게 아니야. 웬만한 포로가 와도 이거 퍼팅 못 이기겠네. 그러게. 다시 가자, 들어가. 아, 퍼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 아, 정말. 오늘 왜 이렇게 퍼터를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낚시에 매진하라는 뜻이지. 진짜? 우리 세 명의 모든 퍼팅 그거 하는 게 일로 다 갔어. 그러네. 우리는 안 들어가. 따뜻해요? 안 따뜻하구나. 세상 못 찍었어. 어묵 뜨세요. 어묵이랑. 쩌리. 이거
거는 떡이 드릴게요. 떡이. 어묵 드시면. 아, 어묵을 먹으면. 어묵을 먹으면 붕어빵 서비스. 언니 어묵 하나 드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떡 먹어야 돼. 떡 먹어야지. 저희 오늘 막팀이라 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먹으러 왔어요. 잘했죠. 너 지금 토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막팀에서 드실 줄 알았어요. 그죠. 네. 국물만 드세요. 안 돼. 아, 그럴까요? 안 돼. 아, 그래도 먹어야 돼. 여기 먹으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먹을게요. 여기요? 요거만. 여기 먹으면 되니까. 떡 맞다. 어디지? 네. 미도 어묵이라고 파티에서 파는 게 있어요. 미도? 들어봤는데? 부산인가? 국물빵 먹어야 돼. 당 생각 안 하세요? 잠시 당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네. 국물빵 제가 먹고 싶은데. 근데 잠만 드세요. 당뇨는 다음에 생각하고. 아니, 이게 왜냐면 국물빵을 드시고 난 다음에 당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이미 아까 그거 먹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와, 맛있다. 당이 먹고 싶어 하고 사람 미치겠다니까. 그죠? 우울증 걸린다니까. 굿샷. 어, 이거 확실히 카메라 체질이야. 카메라만 가면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굿샷이야. 와, 그래도 돈다. 살긴 산다. 당뇨와 당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하고 골골 치면서 붕어빵을 먹었을 때는 당은 30이 올라간다. 그런데 공은 잘 나간다. 슬라이스 나면 저혈당 리싱을 해봐야 된다. 안 따지만